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무선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무선 마이크 시스템의 세팅에 관련 기본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의 초보이신 분들,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서는 좋은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교구를 가지고 나눠볼 텐데요. 어떤 제품이냐면 제나이저 지금 이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 제나이저의 SKM 2000 시리즈. 그러니까 제나이저 시리즈 중에 2000 시리즈가 조금 고급 사양이긴 합니다. 고급 사양의 세팅을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좀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속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잠깐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은 지금 이 마이크는 SKM 2000 시리즈고요. 바디팩은 지금 보시는 이것이 이제 바디팩인데요. 이 바디팩 같은 경우에는 SK 2000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SK 2000 시리즈. 그리고 오늘 수신기는 이 제품, 이 수신기는 EM2050이라는 시리즈의 그 수신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전문 쪽에서는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다 보면은 이런 제품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파수 세팅이겠죠. 보통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와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파수 세팅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그 주파수 세팅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음향 엔지니어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마다 주파수 환경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정책도 다르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르단 말이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서치를 하냐면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젠 헤이저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프로 오디오라는 탭이 있어요. 프로 오디오 중에서도 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간 다음에 인터내셔널 프리퀀시얼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나이저 인터내셔널 프리퀀시 어드바이저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서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허가 대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렇다고 하면 나라를 셀렉트 할 텐데요. 우리나라가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써 있겠죠. 최신 업데이트가 2021년 5월에 27번째, 27번째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잘 보시면 자, 요게 지금 77, 72.6 메가 대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00메가 대역까지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보통 라이센스가 이셉트 됐다라는 거는 이제 허가를 안 받고도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라는 건데 10mW, 그러니까 10mW ERP 자체가 10mW 이상 이하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다음에 요런 173, 174 같은 인도어에서 온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파수 중에서도 방송 쪽이겠죠. 방송 쪽 같은 경우에는 Broadcasting or Related Business Registration 콘서트 홀 레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방송국하고 콘서트 홀에 허가되어 있는 대역이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mW까지가 이제 허가 대역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무선 이 송신기 안에 세팅하는 거 보면 스탠다드가 30mW일 겁니다. 아마 그건 아마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요걸 이제 주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모델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SK2000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그2000 시리즈 쪽에 한번 탭을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EM20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렉 마운트.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렉에 장착되게끔 한 수신기라는 거죠. 렉 마운트가 될수 있게끔. 요런 시리즈고요. 지금 보시면은 레인지가 AW라는 거죠. 나중에 주파수 대역 레인지를 이제 표시할 때 표시되는 용어인데 AW 레인지를 갖고 있고 이 레인지는 주파수가 스타트가 516MHz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탑 그냥 끝나는 지점이 558MHz까지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수신기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SK2000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2000 시리즈 그러니까 M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게 M이라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주파수 레인지가 AW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주파수가 516에서 558까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마우스를 좀 크게 하고 해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SKM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AW로 되어 있고요. 주파수 영역이 스타트가 516, 다음에 스탑이 558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파수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미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 안에서의 주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제품의 주파수 세팅이 프리셋이라고 하거든요. 주파수 프리셋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 프리셋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세팅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아마 이제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죠. 여기에는 이제 UK,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마 제공되어 있는 주파수 환경에 대한 표시인데요.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나이저의 2000 시리즈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제나이저 2000 시리즈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을 할때 레인지가 AWA 레인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AWA 레인지 중에서도 516에서 558MHz까지 대역이 우리가 42메가 대역이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대역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주파수 대역은 채널로 따지면은 그렇죠. 요렇게 되면은 27번 채널, 그러니까 TV 채널에 표시해요. TV 채널로 봤을 때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까지가 우리가 2000 시리즈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마다 주파수 프리셋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G2 뭐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이제 라디오 마이크폰 2000 시리즈 CW 대역이고요. 이건 700메가 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편인 거고요. AW 여기 있네요. 자, 라디오 마이크로폰 2000 AW에 대한 채널이 TV 채널로 봤을 때 26에서부터 31번 채널까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되셨고요. 그러면 이제 표시가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26번 채널인 거고요. 어이구, 잠깐만. 그다음에 27번 채널은 이런 오렌지 색깔로, 그다음에 그린 색깔은 28번. 퍼플 색깔은 29번, 좀 요런 색깔은 30번, 뭐 이렇게 31번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세팅을 할때 어떤 채널 구분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신 뱅크 1번 같은 경우에는 뱅크 1번의 1에서부터 29번까지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몇번 채널이에요? 27번 채널이고요. 이게 28번 채널이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뱅크를 묶어놓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터피어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뱅크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좀 생각을 하시면서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음번 강의는 인터피어런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파수를 좀 띄엄띄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띄엄띄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다음번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파수가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게끔 주파수 세팅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